역시 그네는 언제 타도 재밌다니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사라졌어요. 야, 내 가면! 내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이쪽일까? 저쪽일까? 도둑 가면 찾으러 어서 어서 가봐요. 내 소중한 도둑 가면! 아, 부끄러워. 아빠, 우선 미역으로 눈을 가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가면을 찾아올게요.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도대체 아빠의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도둑 아기 상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온 거야? 아기 상어야, 우리 아빠의 도둑 가면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분명 이쪽으로 날아온 것 같은데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가면이 사라졌다고? 가면 찾는 걸 도와주면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족에게 장난도 치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이제 절대로 나쁜 행동하지 않기야. 약속. 약속.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갔다고 했으니 우선 집안을 먼저 살펴보자. 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빨리 찾아볼게. 어떻게 생겼더라? 색깔은 검정색이고 안경처럼 눈 부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데 거실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혼자는 못 찾겠다. 친구들, 나랑 같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찾아줄래?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검정색 무언가가 보여.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분명해. 도둑 아기 상어야, 혹시 이게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니?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써볼게. 도둑 가면 같은지 봐줄래? 이건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고? 그럼 가면은 어디로 간 거지? 아이고, 내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더라? 에이, 도둑 아기 상어? 내 선글라스를 훔쳐가려고 왔구나. 얼리, 빨리 도둑 아기 상어를 잡아야겠어. 할머니,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 아빠 상어의 가면을 함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선글라스가 검정색이라서 가면이랑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아까 도둑 가면이 해적선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한번 그쪽으로 가볼래? 우와, 해적선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분명 도둑 가면이 해적선 근처로 날아갔다고 했는데. 해적선! 찾았다! 그런데 조금 으스스한 걸. 뭐야, 지금 겁먹은 거야? 무슨 소리야? 도둑은 해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나저나 가면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불을 켜야겠어. 우와, 훨씬 밝아졌다. 이제 밝아졌으니까 가면을 한번 찾아볼까?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안경처럼 생긴 게 있어.
날이었네. 찾았다. 이번엔 진짜 도둑 가면이 분명해. 이것도 아빠의 가면이 아니야. 하지만 이 가면도 멋있는데? 이건 내가 가져야겠어. 에헴, 아기 상호야, 이 가면은 어때? 이건 내 안 돼요. 해적 안 되는 나만 쓸 수 있다고. 해적이 안 되었구나. 해적 손에도 없으면 도대체 가면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마지막으로 가면을 처음 잃어버린 곳으로 가봐야겠어. 그럼 놀이터로 가야 해. 좋아, 놀이터로 가보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놀이터에서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검정 도둑 가면 어디 어디 숨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도둑 가면 찾았다. 내가 찾았다. 우와, 찾았다. 우와, 우리가 찾았어. 안 돼! 빨리 따라가 보자! 가면이 너무 빨리 날아가 버렸어. 아기 상어가 찾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야 하는데. 친구들, 이번에도 도와줄 거지? 하루 종일 가면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혼자는 못 찾겠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검정색 도둑 가면, 도둑 가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있다!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아. 도둑 아기 상어야, 나 좀 도와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저 가면을 꺼낼 수 있을 거야. 아빠의 가면을 찾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자, 야호! 드디어 찾았다! 아빠! 도둑 가면을 찾았어요! 역시! 도둑의 완성은 가면이지! 고맙다, 아기 상어야! 고마워, 아기 상어야. 약속대로 이제는 정말 장난도 짓지 않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게. 도둑 상어 가족이 나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우리가 다시 착해질 것 같아? 너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어. 아기 상어 올리 영상은 재미있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